V앱에서 같이 했던 네. 게 있었는데요. 네. 뭐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못 보신 네. 분들 계실 테니까 소개를 해주시죠.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독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저희 드라마가 시청률이 15%가 넘었을 시에 네, 저희 넷이서 네,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네, 커피도 사드릴 거고요. 그리고 뭐 네, 같이 뭐 춤도 추고 네, 이렇게 네, 프리허그도 하고요. 이렇게 잔치를 좀 벌려볼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시청률 15%가 넘었을 때 네, 그렇게 공약을 한번 조심스럽게 네, 걸어보겠습니다. 네,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아주 활기차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